서로 다른 6개를 똑같은 필통에다가 넣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눈다, 분배한다라는 개념, 넣는 개념은 아니에요. 그냥 나누기만 한다. 필통에서 구별이 되는 필통이 ABC 필통이에요 하면 분배지만 그냥 똑같은 데 넣는다는 나눠준다까지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, 6개를 3덩이로 나눌 수 있는 경우는 4개, 1개, 1개로 나누거나, 3개, 2개, 1개로 나누거나, 2개, 2개, 2개로 나누거나,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4개로 나눈 경우는 6시 4에, 2시 1에, 2개가 같으니까, 얘는 15가지 경우. 그 다음에 얘는 6시 3에, 3시 2에, 얘는 같은 게 없으니까 이대로 끝이죠. 얘 계산하게 되면 60이 되고. 얘는 3개가 다 개수가 같습니다. 그래서 얘는 3팩으로 나누어 줘. 그래서 얘 더하면 90인데, 얘가 답입니다. 나누어만 놓고, 그 다음에 구별이 되지 않는 필통에 넣는 경우는,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. 구별이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냥 나누어만 둔다, 이거랑 같은 데다가 넣어 둔다랑 같은 개념.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습니다. 똑같은 필통이라서.